코로나19 확산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. 거리의 환경미화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그 현장에 함께 가보겠습니다. 새벽 4시 출근한 환경미화원 최성진 씨. 주택가에 도착하자마자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또 치웁니다. 언덕을 오르내리다 보면 숨은 금방 가빠집니다. 코로나 이후 쓰레기 수거량은 확 늘었습니다. 총 양을 따지면 한 40%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. 저희가 음식물.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 처리를 못 하시니까 주문하는 음식들 때문에. 골목 하나만 돌았는데도 이 한 통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양이 100kg을 넘습니다. 2시간 남짓 만에 차량은 가득 찼습니다. 2090. 아, 세 차 정도 하면 7천에서 8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하고 있어요. 작업 도중 따로 쉴 곳은 없습니다.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저희가 일하다가도 어지러워서 특히 돌 때가 있거든요. 쉬다가도 일어날 때 막 어지럽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금을 조금씩 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규정상 하루 한 시간 쉴 수 있는데 작업량이 워낙 많아 그 시간을 채우기조차 쉽지 않습니다. 앉아야 뭐 10분이죠. 그 정도 쉬고는 바로 또 움직이고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안 오면 쓰레기를 안 쳐가는 건 줄 알아요. 그러고 또 민원을 집어넣으니까. 한여름엔 해가 뜨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. 수거 작업이 한창인 오전 시간대인데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니 50도를 넘었습니다.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지만 위탁업체 계약직 노동자 입장에서 먼저 말을 꺼내긴 쉽지 않다고 합니다. 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수거가 조금만 늦어져도 민원이 빗발칩니다. 저희가 또 어떤 민원을 전화를 달라는 분이 계세요. 전화를 걸며 뭐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. 묵묵히 거리를 누비며 도시의 청결을 책임진 이들의 어깨는 코로나 시기가 길어질수록 더욱 무거워집니다. SBS 정만석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